유럽연합이 산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와 파묘, 고무 등 관련 제품의 역내 유통과 판매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대상 제품이 산림 벌채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원산지 농장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이 더는 EU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산림 벌채나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